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이크론에서 새롭게 출시한 외장 SSD인 크루셜 고대명이 S8 포터블 SSD입니다. 제가 테스트해볼 제품은 500기가 제품이고요. 1테라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형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손에 올렸을 때 굉장히 쏙 들어오는 작은 컴퓨터인 사이즈고요. 길이는 약 11cm, 폭은 약 5cm, 높이는 약 1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안 맞네요. 우선 모델명이 써있고 뒤에는 간단한 스펙이 명시되어 있고요. 우선 전송 속도가 눈여겨봐야 될 게 USB 3.0이 아니라 USB 3.2 Gen2 제품입니다. NVMe 방식으로 인식이 되고 파일 포맷은 ESFAT으로 포맷이 되는 방식이고요. C타입이기 때문에 측면에 C포트가 보이고요. 또 한 가지 C포트를 제공하는 케이블인데 기본적으로는 한쪽은 C고 옆쪽은 USB A타입인데 이게 젠더입니다. 그래서 C2C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젠더를 연결하면 C2 USB-A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뭐 노트북, PC, 그 다음에 C타입을 제공하는 인식할 수 있는 장비 뭐 풀스포라든가 엑스박스라든가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게임기는 없어서 C타입의 안드로이드폰의 인식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보여드리려면 인식을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잠시 후에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식하면 내 컴퓨터라든가 우선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이 세 번째 칸에 식된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지금은 넣어놓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실행해 볼 건 없지만 이곳에다가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대용량 외장 외부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PC 연결할 때는 동일하게 PC에도 요즘에는 그 C타입 포트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셔도 되고 없다면 아까 제공했던 USB를 연결해서 바로 꽂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속도는 USB 3.0 Gen2이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1050Mbps까지 가능합니다. 상자에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이시나요? 1050. 굉장히 빠른 속도이고요. 일반적인 그 외장 SSD를 사용하실 때 하면 모르겠지만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크기 차이가 납니다. 크기 차이도 심하고 두께 차이도 심하고 당연히 일반 SSD가 들어있는 것과 이렇게 컴팩트한 SSD가 들어있는 제품은 무게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당연히 휴대성도 달라지고 또 앞에 설명드린 대로 C타입과 USB A타입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다릅니다.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해서 외장 SSD를 새로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고요. 좀 더 자세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다시 자세히 표시해드리겠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